조선 총독부에서는 보천교를 과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기에 이렇게 보천교인들이 순환을 겪었던 것일까요? 지금까지 국내에 있는 조선 총독부 관련 기록물들은 매우 단편적이어서 그것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일본 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에 총독부가 보천교를 어떻게 감시하고 탄압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자료들은 조선 총독부에서 통치정책 결정상 중요 위치에 있었던 고위 관료들이 정책 입안 단계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水田直政という人は、この人は昭和に入ってから 20年間 全部朝鮮総督の予算を組んだ人です。 でその人に直接会って帝国議会資料っていうのは何部作られてたんですかって言ったら4部しか作られてなかったっていうんです。でつまり政務総監用と財務局長用、それからその予備が一部ずつで4部だってこうおっしゃるんですね。だから朝鮮総督府内でもほとんどそのなんていうの、よっぽど偉い人でなければ目に触れることができなくて、 その極秘だとか丸秘だとかっていう版は売っていないけれども、まさかこの資料がね普通の人の目に触れることがあると予想もしなかったと。 일제강점기 이 땅에는 36개 정도의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보천교에 대해서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서 탄행본으로, 특히 비밀 보고 자료로 발간했다는 것은 총독부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짐작해 합니다. 교도수가 600만에 달할 정도로 급격하게 교세가 확장되었기에 보천교는 조선 총독부의 두려움과 감시의 대상이 되었죠.